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자,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오늘 선언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에 과연 참여하는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민주당의 속내가 지금 보면은 대단히 복잡해 보입니다. 자,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동안 586 운동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그런데요, 요즘엔 운동권 사람의 스펙이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있는 처지가 달라진 걸까요? 자, 잠시만 채널 고정하시면 저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